몸이 불편한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은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의 착한 콘서트 팀이 한 봉사단체와 함께 베트남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마련했는데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된 착한 콘서트 현장에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봉사단을 태운 버스가 들어서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아이들의 얼굴에선 낯가림 대신 환영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미소가 번집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모여 있는 이곳 시설 아이들의 얼굴은 밝기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또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밝고 아이들이 너무나 밝고 신나는 춤과 함께 K-팝 음악도 배워보고 봉사단과 사진도 찍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미용 봉사자의 손길로 깔끔하게 변신하는 시간도 마련됐고, 부엌에선 음식 준비로, 다른 방에선 생일 파티 준비로 분주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우리 민요 아리랑을 배워보는 시간. 한국말도 모르고 처음 듣는 노래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을 생각하며 열심히 배웁니다. 대망의 콘서트 당일, 꼼꼼하게 리허설을 마치고 한복까지 갈아입으니 기대와 긴장이 교차합니다. 잘 부르나, 비행이라는 친구인데 잘 부르나 이렇게 확인을 몇번 했거든요. 저보다 훨씬 잘 부르고 있어서. 네, 옷이 아주 딱잘 맞아요. 어린 아이가 아리랑을 같이 부르니까 참 뭔가 마음이 뭉클한 것 같아요. 무대라는 큰 곳에서 이 친구가 자신도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자존감만 저는 자신감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장애를 딛고 밝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희망과 위로를 얻었다는 희망을 파는 사람들. 이들과 베트남 장애 아동들이 함께한 감동의 콘서트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